자, 그러면 ETF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번도 못 했는데 400번 하신 대선배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 정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네. 100번, 200번 또 이렇게 네. 되실 겁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그 오스템 임플란트 예, 예, 현재 예. 거래 정지 중이죠. 예, 예. 앞서 김수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희 ETF 쪽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공정 가액 재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화면 잠깐 보시면 네. 가장 먼저 했던 ETF 운용사는 타임폴리오였고요. 타임폴리오의 공시를 잠깐 보시면 1월 25일 공시입니다. 1월 25일 공시를 보시면 1월 25일이요? 네. 네. 여기 보시면 1월 25일 타임폴리오가 가장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들고 있는 ETF가 K컬처 액티브라는 ETF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었냐면 기존 오스템 임플란트의 평가 가격을 142,700원에서 86,658원으로 낮췄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사이즈 NAV라고 불리우는 이 NAV에서 네.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격을 142,700원에서 86,658원으로 낮춘 거고요. 네.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월 25일날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오스템 임플란트 불확실성이 네. 투자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게 없다. 먼저 선제적으로 네. 좀 행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ETF에는 이제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네. 뭐 수십 종목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 중에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게 네. 거래 정지가 되면 사실 가격이 아마도 충분히 떨어질 만한 요인이 분명히 지금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 거래 정지니까 가격은 안 움직이고 네 실제로 NAV는 여기서 위에서 형성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거래하지 않겠죠. 네. 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미리 NAV를 좀 낮춰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고요. 네. 저희 삼성자산도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삼성자산에서는 코스닥 150 ETF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자산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예, 이게 이제 삼성자산 앞서는 타임폴리오의 K컬처 액티브란 ETF였고요. 여기서는 삼성자산의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는 ETF에서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를 1.48% 편입하고 있고요. 주식 공정가액을 142,700원에서 8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보여드렸던 타임폴리오가 86,658원으로 낮춘 것보다 조금 더 낮췄습니다. 네. 참고로 요 코스닥 150 ETF만 낮춘 게 아니라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삼성자산 운용 ETF에서는 동일하게 공시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NAV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예, 당장은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차차 행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공시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먼저 꺼내 봤고요. 뭐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 저도 좀 마음이 좀 아픈데 뭐 저희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행위들을 한 거고요. 아마 저희 삼성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운용사에서도 이런 그 주식 공정가액 재산정을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 아마 그런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제가 좀 이게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우리 저 장군님이 네. 당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 저 달달한 커피 한 잔을 얼음에. 근데 이게 얼음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드시다가 소리가 좀 아마 마이크에 예, 들어가는 예. 모양입니다. 네네네. 예, 당 떨어지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네. 네, 우리. 네. 그리고 뭐 ETF 사면 무조건 손해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ETF에서는 그 낮은 가격을 감안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내
제가 항상 50% 세일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50% 세일하는 상품의 정가는 그 50%가 정가지 않습니까? 네, 세일한 가격이 정가, 뭐 이미 그 낮은 가격으로 이제 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우리 사령 장군님께서 이제 예, 오스테 임플란트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웃으셔가지고 저는 아닌데. 좀 심각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예, 네. 뭐 이런 마음 좀 헤아려 주시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제 제가 투자 아이디어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얘기. 인플레이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ETF를 뭐 사야 될까, 어떤 ETF로 방어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또 주간이니까 어떤 ETF들을 개인들이 많이 샀나 또는 은행에서 많이 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주를 리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네. 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자, 자 주간 단위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ETF들을 한번 순서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산 ETF는 고버스였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간밤에 미국장이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에 대한 생각은 강한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백이나 S&P500과 같은 미국 테크주 또 미국 우량주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강하고요. 오히려 가격이 빠지니까 이때 더 사자라는 심리가 굉장히 팽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테크탑10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것 같은데 킨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요 ETF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82억 순매수를 하면서 신규 상장 ETF 중에서는 좀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역시 한국 ETF 투자자 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강한 우호적인 투자 성향이 저는 이 상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전기차 많이 타시진 않지 않습니까? 저도 전기차를 아직 안 타거든요. 그렇지만 전기차에 대한 미래 또는 전기차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확신은 확연하게 좀 느껴지고 있어서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원유 선물 인버스를 많이 사셨어요. 원유 선물 인버스? 네, 네. 유가가 이제 90불, 100불 막 어떻게 보면 라운드 넘버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도달을 하니까 이제 떨어질 거다. 네, 떨어질 거다.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에너지 중에서도 원유가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네. 원유도 인버스 관점으로 즉 원유 가격이 좀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화면 한 번만 더 띄워드리면요. 이것도 또 최근에 상장한 상품인데요. 캐디 혁신기업 ESG 30. 이것도 개인들이 엄청 요 ETF도 개인들이 엄청 많이 사셨어요. 아~ 네. 저는 이게 뭐 상품성이나 뭐 이런 뭐 시장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금융 상품 특히 ETF와 같은 상품도 어떻게 잘 마케팅을 해서 투자 그 포커스를 잘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S&P 뒤에 TR 붙은 건 그 센터님 아시죠? 예. 토탈 리턴. 그래서 토탈 리턴이 붙은 상품을 선호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장기 투자. 네, 장기 배당이니까. 투자. 네. 그 토탈 리턴은 수익 난 걸 다 배당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수익 난 걸 배당하는 게 아니라 네. 배당이 나오는 것을 그 애드업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네. 100만 원이 배당이 나왔으면 보통은 배당을 분배금 형태로 줘버리고 끝내지 않습니까? 다시 그 주식을 재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배당 나온 걸 100만 원 더 업해서 1,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그런 복리의 개념이에요. 네. 그런 개념은 뭐냐면 네. 이거는 S&P 500은 그냥 한두 달 투자하고 말겠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 끌고 가겠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 토탈 리턴을 투자하셔야 한국 주식에 대한 믿음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배당 성과를 그대로 녹여서 또더 투자하겠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 그 토탈리터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못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네. 화면 잠깐 또 띄워주시면은요. 예,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나스닥 100 레버리지. 예. 나스닥 100 레버리지.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2X 그 두 배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나스닥 즉 미국 성장주가 최근에 힘들지만 지금이야말로 좀 더 사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물타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이 어떻게 좀 매매하고 있는지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들의 ETF 투자 성향은 미국 테크주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컨빅션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그 은행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 또는 기존에 튼튼한 상품들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KB스타 국고채 3년 인버스는 이거는 좀 약간 은행에서 좀 자금 그 은행에서 PB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은행 고유에서 좀 매매한 것 같아서 스킵하겠고요.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2차 전지 산업, 2차 전지 테마, 그리고 코덱스 200과 같은 어떻게 보면 스테디셀러. 2차 전지는 괜찮아.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슈가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이슈는 튼튼해. 아직 믿을만해. 뭐 요런 것들이 은행 쪽에서 발견되고 있으니까 공통점을 캐치업 한다면은 좀 전기차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ETF 투자자들의 성향은 확연히 이번 주에도 나타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뭐 찬찬히 뭐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것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생각인 것 같고요. 네. 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아직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3월 11일까지는 남아 있으니까 뭐 그것도 제가 다음 주 돼서 한 번 정도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 관련된 이슈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다음 주에 또 한국에서 신규 상장되는 ETF가 몇 개가 있어요. 네, 다음 그래서 주에. 네, 2월 22일 날 신규 상장되는 ETF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되는 ETF 저도 그렇지만 ETF 하나 상장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요. 아이디어를 던진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한테 세미나를 쭉 들어요. 한 달 정도. 쭉 듣고 다시 모여 가지고 야, 이거 상품성 있어? 야,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성과 측정을 해 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되면은 지수사한테 의뢰를 해요. 이런 개념으로 지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지수 만들어 갖고 오면은 또 지수 성과 갖고 또 계속 리빌딩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ETF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ETF 하나 만드는데 보통 빠르면 두 달, 늦으면 거의 여섯 달. 더 늦으면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ETF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ETF가 어떤 게 나오는지가 저희 자산운용사가 생각하는 네. 투자의 철학인데 타이거 미래자산에서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을 굉장히 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이버 보안? 네. 결국은 우리가 뭐 빅데이터니 뭐니 해도 클라우드니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보안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니까 NFT 뭐 지갑을 탈취해가지고 해킹해서 뭐 털어갔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타이거 쪽에서는 뭐 글로벌 사이버 보안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주간 단위로 한국 개인들이 어떤 ETF 많이 샀다 그랬죠? 나스닥 레버리지. 네, 그래서 참고로 그 상품이 저희 코덱스 상품이다 보니까 타이거에서도 나스닥 레버리지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로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이고요. 메타버스. 역시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 제가 최근에 거래량 데이터를 체크 좀 잘 안 해드렸는데 네. 여전히 K메타, 한국 메타버스랑 미국 메타버스 ETF는 거래가 잘 돼요.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참 좋았을 때 대비해서는 거의 30% 이상 떨어졌지만 거래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ETF가 신규 상장됐냐? 이것은 키움증권 김진영 위원한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서로 발간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상장된 신규 ETF를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크게 보면은 다섯 가지 꼭지예요. 인플레이션 했지. 제가 이번 주 내도록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제 말씀드렸던 iWin이라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그런 ETF가 한 꼭지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인데 혹시 제가 빨간색 칠한 거 요거 티커 혹시 보이시나요? 예. 티커 이름 크루즈처럼 보이네요. 네, 크루즈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미국 ETF는 정말 티커 하나만 봐도 아 얘가 어떤 식의 투자 철학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치 중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돈 주고 거래하는 것처럼 그 미국 ETF들은 아마 티커도 거래하지 않을까. 좋은 티커를 선점한다면 네. 얘들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변동성 했지.
여전히 미국 사람들도 미국 투자자들도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하방 위험에 대한 헤지인데 북미 외 선진국에 대한 하방 위험에 대한 헤지인데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역시 미국 투자자들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여전히 하락에 대한 헤지를 하고 싶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를 하고 싶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기시면은 이게 다섯 가지 꼭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미국도 ESG예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미국도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지난주인가 유럽 ETF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네. 유럽에서도 ESG ETF가 상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ESG 또는 탈탄소 그리고 최근에 그 네덜란드 국부청인가요? 거기서 뭐 공문 보냈다면서요. 삼성전자한테 너희 R200 어떻게 지킬 거냐. 아. 네. 그런 거 봤을 때에는 역시 네. 탈탄소, ESG 이게 핵심 테마고요.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이라고 해서 여기도 또 메타버스 ETF가 미국에도 또 신규로 상장했어요. 네네. 예. 네. 여기 보시면은 펑크라는 티커도 참 멋있지 않나요? 펑크, 사이버 펑크라는 또 유명한 게임이 있거든요. 네. 예. 옛날에 가수도 있었습니다. 예. 아, 가수 있었나요? 아, 저는 세대가 틀려서. 예. 예. 펑크라는 ETF가 또 글로벌 네. 메타버스로 미국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우리만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미국도 메타버스에 대한 세계관은 아직도 확연하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최근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어요. 특히 네. 메타. 네네네. 그 관련주도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가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아서 빠진 게 아니라 미국도 드디어 이 플랫폼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가 애플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지금 틀어막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사업을 했었던 메타라든가 SNS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는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선도 업체는 더 좋아지고 네. 또 후발 업체들은 더 안 좋아지면서 굉장히 독점적 구조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가면서 네. 사실 주가가 차별화되는 게 그 관련 ETF들이 어려워진 이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네. 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꼭지는 저는 뭐 정말 외워두고 네. 좀 생각을 투자의 생각 접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김진영 위원한테 친히 전화를 해서 네. 자료 좀 쓰겠다. 아유, 예, 이름 석자 꼭 얘기할 테니까 절대 훔쳐서 쓰는 거 아니니까 좀 네. 뭐 좀 용서해 달라라고 네.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네. 다섯 가지 꼭지는 인플레이션 헤지 그리고 리오프닝 네. 그리고 변동성 헤지 그리고 ESG 혁신 기술입니다. 네. 생각보다 그 ETF들이 상반된 게 많네요. 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헤지 관련주하고 리오프닝하고 사실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그래서 ETF는 또 섞어서 투자해라. 그게 네. 바로 네네네. EMP. ETF는 결국은 철학이 간단합니다. 하나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 리스크를 여러 개를 담아서 헤지하자, 분산하자라는 게 ETF 철학이다 보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ETF도 ETF끼리 또 섞어가지고 EMP 형태, ETF 모델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면 더 안정성을 보강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다음 주부터 사회를 하실 강한국 그 작가님도 동의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런 ETF에 뭐 새로 생긴 ETF 그럼 이 ETF는 어느 쪽에 또 뭘 살지는 이제 다 공개가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뭐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과연 이 ETF에 속하게 되나 안 속하게 되나 그거는 또 기관들이 이걸 좋게 보나 안 좋게 보나도 판단할 수 있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속보 하나가 나온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자면요. 그 신라젠 네. 예, 신라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셨는데 결국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6개월 동안 다시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18일이 이제 개선 기간 종료일인데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이제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뭐 투자자분들 되게 피해가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렸고요. 네.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앞으로 400회, 500회, 1000회를 네. 또 향해서 열심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한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